혼자 고생하고 있을 아내 생각이 났는지 유경 씨 예정보다 빨리 귀가했다. 성걸이 엄마 보고 싶어서 혼났어. 노래한 교실에서 도와도 되는데 보고 싶어서 막 뛰어왔어. 아, 저기 뭐에다 호박, 거기 애호박도 있고 호박 그거 빨간 것도 싫고. 아이고. 술 드셨어? 사랑이고 나버리고. 아이고 절로 가. 가만히 봐 여기 이게 이런 저 탑승기가 붙어서도 모르고. 모르지. 아이고. 그거나 가지고. 일백도 모르고 뭐 하시냐 춘디. 아 저거 울다리강 나고 뭐 추워서 좋다. 따는 겨. 그래 가 이제. 얼음개미 따야지. 아이, 얼어든지 어떻게든지 그건. 저 감을 따든지. 건강이 첫째. 감 좀 따. 감. 여수 같은 마누라들하고 마누라하고 살았으면 좋겠지. 나 같은 똑똑한 사람하고 사는 게 저희도 재미없지 뭐. 성격도 안 맞는데 여자까지 그냥 아유. 생각해 보면 징글징글이 아주 50년 어떻게 저희하고 살았나 보. 웬일로 오자마자 일을 거두는데 오늘따라 아내 말도 척척 잘 듣는다.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. 가마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. 다 땄어? 잘했어? 그래도 다 소리를 다 들어보네. 칭찬까지 받을 정도로 감을 꽤 많이 땄다. 그래도 고수의 눈은 아직 한참 남았나 보다. 어지러워. 하늘만. 힘은 남편이 더 좋을지언정 실력은 아내 따라가려면 멀었다. 감 따는 것도 이금석이가 기술이 있다. 나는 다 딴 것 같은데. 그래도 도토는 게라도 놔둬야지. 까치밥이라도 걔들이 처먹은 것만 해도 얼만데. 아이고 그것도 양식이요. 전당한 아식어시오. 평생 악착같이 살림을 꾸려온 아내에겐 감 하나가 귀한데 까치 생각할 새가 어디 있겠는가. 열세 열네 열다섯 서른둘 서른세 서른네 서른다섯 이런데 성거리 엄마 나이랑 똑같다. 이거 까치밥이 먹어서 이거 나 먹어야 되겠다. 야 당신도 따르라고. 아 어떻게 감도 우리 성거리 엄마 나이랑 똑같아 이런 얘기를 땄어. 아내와 달리 남편은 노래도 부르고 쉬어가기도 하며 여유가 있어 보인다. 여기 두 개 보태면 76이죠. 그만 따오! 이따도 그만 따오! 까치밥하고 내 76개를 땄어. 그만 따오! 그만 따오! 내년 끝까지 딸라고 그래? 내년 끝까지 딸라. 그만 따오. 아자가 얘기하잖아. 까치도 좀 먹으라고 냈더라는 게 왜 그래야 그래. 여자까지 처먹은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이 처먹어. 아니 많이 먹었어도 또 먹어야지. 당신은 아이씨. 아침 먹으면 점심 저녁 안 먹어? 그래, 얼른 가기나 해. 나 자전거로 갈 건데. 가자 그럼. 사랑하네 사랑아.